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한약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기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요,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의 작용은 그 기전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한약 처방의 작용 기전 연구들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건데요. 현대의 한약은 이전의 한약과는 다른데요. 그 이유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약의 효과와 그 작용 기전이 생화학적으로 그리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화학적 연구나 분자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서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한약 처방의 효능과 치료 기전이 세포 차원의 연구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치료하는 구체적인 작용 기전이 이미 밝혀져 있고 증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한약 처방은 우리 몸에서 면역 조절, 즉 그리고 항염증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음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한의사 정창훈 선생님의 한의과학 블로그에 소개된 개작지 못항에 관한 연구 논문인데요. 오늘은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류마티스 치료 한약 처방 중에서 하나인 개작지 못항에 관한 2021년도 2월 26일에 발표된 비교적 최근 연구 논문입니다. 개작지 못항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두 가지 작용 기전을 밝힌 연구 논문인데요. 개작지 못항은 할막 소묘 모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의 분자 메커니즘과 신호 전달 경로를 분석한 툴이 KEGG라는 툴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KEGG라는 툴을 이용했습니다. NF-κB의 핵 전사에 대한 개작지 못항의 효과를 면역 형광 분석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화살표는 세포액에서의 NF-κB를 나타냅니다. 화살표는 세포액에서의 NF-κB. NF-κB의 염색 부분은 이 적색 형광 부분이고요. 이 적색의 염색된 부분, NF-κB의 염색 부분이고요. 청색의 이 형광 부분, 청색으로 염색된 부분은 뉴클리어 다피 스태닝 부분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TNF-알파로 유도한 세포에서는 NF-κB 핵 전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작지 못항을 첨가했을 때는 NF-κB 핵 전사가 줄어드는 것이 점점 억제되어 가는 것이 보이죠. 개작지 못항의 염증 조절 효과가 면역 형광 염색법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7입니다. 이 그림은 개작지 못항의 qRT-PCR, 즉 정량 실시간 PCR을 적용해서 TNF-알파로 염증을 유도한 세포에서 개작지 못항이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인데요. TNF-알파로 처리하면 세포에서 염증 관련 mRNA 발현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개작지 못항으로 처리하면 염증 관련한 mRNA 발현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TNF-알파 자극은 세포에서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베타, MMP1, MMP2, MMP3, CCL5까지 염증 관련한 mRNA 발현을 TNF-알파 자극은 염증 관련 mRNA 발현을 유의미하게 증폭시키지만 반대로 개작지 못항으로 처리하게 되면 염증 관련 mRNA 발현이 하향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작지 못항은 용량 의존적으로 염증 관련 인자들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0.4, 0.8, 1.6 이렇게 늘어날수록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할수록 염증 관련 인자들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 B를 보시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야누스키나제는 개작지 못항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어 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면역 염증 반응 시에 활성화되는 스테스리 역시 계작지 모탕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세포 사멸 관련 단백질에 대한 계작지 모탕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 10인데요. 계작지 모탕은 세포 점멸사를 억제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단백질이죠. BCL2는 세포 점멸사를 억제하는 인자로 작용하는데 세포 점멸사를 억제하는 인자인 BCL2의 발현을 억제해준다. 계작지 모탕은 세포 점멸사를 억제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BCL2를 억제해주고 있고 반대로 세포 점멸사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는 박스, C-카스파제 9, C-카스파제 3 이런 인자들의 발현은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계작지 모탕은 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인자들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작지 모탕의 세포 사멸을 촉진 작용, 계작지 모탕이 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계작지 모탕은 두 가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활막 섬유 모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유도하고 세포 점멸사를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계작지 모탕은 그 효과가 염증 관련 인자 및 세포 수준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두 가지 작용 기전이 증명되었다. 한약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기전, 계작지 모탕의 연구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강규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